안녕하십니까. 인턴 기자 함성복입니다. 찍먹에 대한 증오를 주체하지 못하고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연쇄 부먹 사건을 일으킨 부먹파 우두머리 이종찬이 검거되었습니다. 선배님, 이번 범인이 완전 악질이라던데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악질인지 우리가 분석이 좀 필요해. 한번 들어보자. 자, 이종찬 씨. 당신은 지난 1년간 차이나타운 일대 중국집을 돌며 찍먹을 하려는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테러하려 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왔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반말하지 마라.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어제도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증거 있어? 어이가 없네. 증거 있죠. 바로 이 손! 찍먹을 했으면 손이 깨끗할 텐데 부먹을 하다 보니 손에 묻은 이 탕수육 소스, 그리고 떨리는 손, 떨리는 다리까지,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을 범인이라고 몰아가고 있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범인은 어쩌다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된 걸까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부먹을 당한 거야. 이런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님의 형이 꼭 필요한 친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군요. 네, 맞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먹을 강조했어요. 제 죄의 값 달게 받겠습니다. 진정한 참여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모일까요? 청년 백성!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2. 저는 사회를 맡은 종리수찬 이종찬 전도사고요. 오늘은 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아주 열렬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청년 어벤져스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냉철한 매의 눈을 가진 백석대학교 경찰범죄수사학 18학번 노소영이라고 합니다. 22학번 함성복이라고 합니다.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경찰범죄수사학과 22학번 전성현입니다. 경찰범죄수사학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건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님처럼 굉장히 강인한 마음과 또 선하고 공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경찰범죄수사학과라는 것은 어떤 과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찰이라는 게 민중의 지팡이로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또 하나 이제 범죄라는 의미가 범죄자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추가 재범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예방 기능과 또 범인 근거에 우리가 범죄 심리를 파악해서 프로파일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죄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수많은 그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다시는 이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인을 색출해서 추가 범행을 막는 게 수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 범죄 수사학 전공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가장 능력이 있는, 네, 경찰관을 양성하는, 네, 그런 전공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프로파일러도 과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우리 경찰, 프로파일러, 일반 수사관, 또 행정경찰, 네, 다 포함된 그러한 융합된 맞는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자분들도 우리 교수님처럼 선한 마음과 또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또 수사할 수 있는 아주 강인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청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경찰범죄수사학과를 오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경찰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가지게 된 중요한 도움을 준 책이 바로 이 한국의 연쇄살인이라는 이 책인데요. 범죄 수사하고 현장을 심리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혹시 생각나는 부분 있을까요, 책 중에서?
고등학생 때 그 아, 고등학생 아, 인상은 받았지만 기억은 잘 안 난다. 네, 그런 너무 말씀. 오래전이라. 네. 어찌 됐건 우리 소영 양의 네. 진로를 결정한 책. 네. 굉장히 중요한 책이네요. 네. 네. 저는 이제 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고모 쪽으로 걸어졌는데 어릴 때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생활하기가 힘들었고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이게 본인의 좀 아픈 경험들이 이렇게 예. 꿈이 된 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케이스네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 꺼내줘서 고맙고 예. 네.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좀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자기 삶을 굉장히 많이 지탱해주는 또 용기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경찰이 될 것 같고 정말 시민 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경찰이 너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박수 한번 좀 응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정의로운 일을 꼭 하고 싶었어요. 커서 그래서 경찰관이 돼서 정의롭게 그런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캡틴 대한민국 네, 그런 느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구나. 네. 그러면 이제 성현 군은 본인도 이제 스스로 의협심이나 정의감이나 좀 강한 편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려고 더 노력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의감에 똘똘 뭉친 우리 캡틴 대한민국 네. 늘 위에 보면은 옆에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옆에 여학생? 네, 옆에 여학생 늘 있어. 늘 보면 옆에 여학생이 네. 있었다. 성복이는 늘 여학생이 없는데. 네네. 성이 네. 옆에는 늘 여학생이 있어서. 네, 아이고 또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 둘이 친구인데. 예. 아름다운 사랑을 또 하고 있군요. 예, 그렇게 그 몸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예. 한번 호신술을 이렇게 좀 잘한다고. 예, 배웠습니다. 호신술 한번 좀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지금 한번 제가 그러면은 그 교양 역할을 맡겠습니다. 교양.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이 나쁜 사람이 네. 술을 먹고 막 사람 시민들한테 막 둔기로 막 휘둘리는 내가 부추위자가 돼서 네, 이런 네, 상황 네, 네. 네. 상황원 이제 둔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야, 야 미야, 야, 야 미야. 왜 반응을 안 하세요? 아니. 이 자세로만 해야 된다고? 아, 무조건 이 자세로. 네. 술을 먹고 정자세로만? 알겠어요. 아니, 상황마다 다 다른데, 네. 제가 배운 거는 위에서 아래로. 아, 배운 거는 한 자세구나. 이렇게 하면 속수무책이에요, 저는. 속수무책. 위에서 아래로만. 알겠습니다. 예. 오! 이렇게 딱 제압을 해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게 보니까 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네요. 네, 그렇죠? 중심을 딱 네, 중심을 이렇게. 다른 자세도 혹시 여성분들이 좀 네, 이렇게 좀 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 네. 있다. 네. 알겠어요. 나쁜 남자가 여성을 팔목을 딱 잡고 끌려가려고 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호신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네. 딱 나쁜 남자 팔 잡는. 여자성이었네. 네, 여자예요. 여자 여성분. 네. 아니 이게 관절이 반대로 꺾이니까 이게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은 위험성이 좀 확 다가오는데 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역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런 꺾기가 있구나. 아 교수님도 네. 상당히 그 꺾기 어떤 절도 있는 걸 뛰어넘어서 네. 더 한 단계 부드러운 택견처럼 어떤 부드러운 꺾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복 학생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나의 의협심은 이렇다. 내 의협의 길. 저는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PC방을 갔었는데 친구가 시간을 충전하고 거기 위에 지갑을 놓고 깜빡하고 왔어요. 그래 우리 알지 그 PC방 충전하는 네, 거 기계 위에다가 지갑을 놓고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어떤 분이 자기 지갑을 그 위에 올려놓고 간 뒤에 30분 뒤에 와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갔어요.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성복분이 직접? 아니요 제가 아니고 아 친구가? 네 친구가 네, 네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경찰이 와가지고 CCTV 돌려보고 경찰서로 가서 이제 진술서를 작성하는 거 같이 갔었어요.
내가 그 범인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뭐 주도적으로 신고를 하고 CCTV를 잡아봤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의리 부분에서 합격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수님 이렇게 좀 경찰 범죄수사학과에 이렇게 좀 의협심 강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경찰 범죄 수학 전공 학생들이 제가 이제 구별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일단 각이 잡혀 있어요. 각이 잡혀 있고 특히 여학생들을 보면 일단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구별이 안 돼요. 분위기가 똑같아. 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낀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 자체가 네. 아예 그 경찰학부에 들어온 친구들은 어느 정도 경찰 마인드, 경찰 생각, 예, 맞아요. 이게 예. 다 잡혀 있어가지고 네. 약간 공기도 다르고 네. 분위기도 다르고 네.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어떤 생각 자체가 되게 밝고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또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떤 그런 그 구분이 되게 밝아요. 정의감이 늘 깨어 있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부분이 또 큰 장점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좀 자랑스럽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범죄수사학과 친구들과 교수님들과의 마피아 게임. 시민 속에 숨은 단 한 명의 마피아를 찾아라. 마피아를 찾아내지 못하면 시민은 죽임을 당한다규. 마피아는 과연 누구?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 한번 뽑아주시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지금 그 표정이 너무 달라지셨거든요. 굉장히 경직되어 계셨는데 약간 지금 살짝 표정이 불그럽게 상기되면서 지금 어색하면서 계속 짓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포커페이스세요 또. 느꼈지 상영이 느꼈죠? 예. 네. 왜 이렇게 포커페이스세요 한번 교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네. 누가 마피아일까 하고 표정을 네. 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마피아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봤죠. 근데 성복이가 아니 표정이 약간 약간 긴장을 하면서 네, 네. 표정이 부자연스럽다고 하면서 약간 제가 네. 이제 하나하나 살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거만해 보이더라고요. 네, 옆에서 네. 보니까 네. 약간 그래 네. 딱 이런 표정. 네. 또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약간의 어떤 의미심장한 모습. 네. 왜 표정이 바뀌신 건가요 아까랑? 아니 이 게임 자체 시작한다는 게 좀 즐거운 마음에 즐거운 이유가 있겠죠. 네. 즐거운 이유가. 아, 즐거운 이유가. 그렇지. 이거 이유가 없지 없지 않을 거라는 말 하잖아요. 즐거운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성현이에요. 지금 너무 표정이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성현이가 다른 두 명은 약간 표정 변화가 있는데 성현이가 약간 변화가 없다. 네. 이게 뭘까? 네. 그런 고민을 좀 했고요. 네. 혹시 전도사님 아닌가? 네. 전도사님을 지금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전도사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똑같아. 저는 20년 차거든요 마피아 게임 지금. 지금 네. 어쨌든 간에 성복이와 굉장히 날카롭네요 지금. 네. 약간 네. 의심스러운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 여러분들지만 네. 아까 제자들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느꼈는데 네. 또 이제 게임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또 가차가 없으시네요. 저희들 네. 게임 앞에 능력합니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휘저어놓으시는데요 판을. 아니 왜 그러실까요? 지금부터 봐야 돼. 소영이 원래 소영이 저는 말 안 하거든요. 네, 네.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성복군은 누구 찍었죠? 저 이 선배님. 소영 누나. 예. 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마피아를 뽑았으면은 저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주관적인 이유다. 예. 교수님의 이유와는 사뭇 다르네요. 아, 예. 예. 소영 양은 누구 뽑았어요? 저는. 너무 변화가 없었어요. 네. 원래 살인마들은 네. 표정 변화 없습니다. 아 진짜요? 공감 능력도 없어요. 아. 네. 아까 근데 소영점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네. 아니 근데 바뀌시는 건가요? 소영이 표현을 이제 설명한다면 아. 소영이가 옆에서 봤을 때 성현이가 전혀 무표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범죄자들의 심리가 또 있군요. 그렇죠. 저는 권수 교수님. 마피아라는 게임 자체가 자기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남을 오히려 더 몰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교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다 자기는 빼고 나머지들 다 그렇게 몰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가장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무표정이 될 수가 있나. 아, 갑자기 또 저를 그렇게 또 아니, 교수님.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했는데 그러면 마피아라고 생각되는 분 한 분을 다 같이 전 선생님 얘기하셨나요? 네, 저 했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 같다고. 네. 많이 당황하셨나 봅니다, 교수님. 아니, 저는 당황할 게 없습니다. 당황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하나님 곁으로 좀 보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교수님의 자기를 다 나를 주목했나요? 네. 이 못된 놈들 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 네, 교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아, 참 억울합니다. 시민이 아닌 건 마피아입니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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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한 방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요? 네, 야, 이거 저한테 느낌이 왔거든요, 제가 또. 교수님 마피아 걸리신 거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니 마피아 걸렸는데 네. 야 내가 걸렸구나 어떻게 이거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죠. 커리큘럼이나 이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다른 과랑 다른 특색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피해자학이라는 수업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보통은 범죄자나 아니면 가해자의 정보를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피해자학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범해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면은 범죄를 당하신 분을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맞아요. 심리적 그런 아픔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치유하고 피해자 인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단순히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분들에 대해서까지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탐정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는데 탐정 동아리? 예. 네. 탐정 동아리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직업 체험 형식으로 지문이나 DNA, 혈흔 등을 알려주면서 하는 활동입니다. 다른 과에는 뭐 절대 없을 동아리네요. 저희 학부에는 그 폴리스 플랜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방범단을 만들어가지고 방범단? 네. 학교 주위를 순찰하면서 네. 거기에 안전을 약간 책임지는 그런 거. 근처 상가들, 술집들, 화장실 같은데 몰카 감지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런 걸로 한 번씩 보고 네. 저도 방범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학교 주변에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가 다 잡자라는 마음이 너무 들떠서 사명감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 딱 시간대에 저희가 움직이는 거를 다른 학생들도 알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범죄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희가 또 너무 요란하게 움직인 나머지 이 지역에서 다 알고 있었군요. 네, 그때 그 시간만큼은 피하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범죄가 생기진 않았어.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폴리스 플랜에서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가 막 잡고 있기 때문에 호신술도 하고 거기서 다 지켜주고. 네, 네. 요즘에 취업도 워낙 힘들고 공무원 시험도 경쟁률이 워낙 높잖아요. 경찰이 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쟁률이라든가 이렇게 좀 내가 내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다든가. 저는 4학년이고 주변에 노량진 간 친구들이나 지금 당장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얘기만 들어도 사실 좀 불안한 게 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가 저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인원이 줄었다고 해도 어차피 하고 싶은 건 똑같은 거니까 준비하는 대로 계속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제 경찰이 되기에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고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한번 교수님과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마지막에 교수님이 도전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슴속에 깊이 남아가지고 네.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가진 이 어려움을 이기고 가고 싶은 최종 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부끄럽지 않아 할 경찰이 되고 싶고 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되고 싶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할 때는 딱 완전 체계적이고 그렇지만 차도남 스타일 네. 네, 그렇지만 네. 또 일을 안 할 때는 좋고 그런 아 뒤에서는 또 따뜻하게 챙겨주고 네. 동료와 이제 선후배들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죠. 따뜻하게 맞아주는 저도 어떠한 위치에 있든 다른 사람이 저를 믿고 제가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복군은 이제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또 경찰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자기에게 영상 편지 하나 저쪽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서 그 꿈을 이어갔으면 해.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믿고 있고 의심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고 꼭 미래에 되고 싶은 너가 됐으면 좋겠어. 성현아, 너는 항상 너무 쓸데없는 고민이 많아. 너가 하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절대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너는 올바른 길 가고 있어. 항상 화이팅, 성현아. 야, 우리 캡틴 대한민국, 야. 아,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제자들과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그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경찰이라는 어떤 그런 전공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가 소영아, 성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께 너무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양을 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감 있는 경찰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주님께서 주신 내 직업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경찰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과 만나봤습니다. 오늘 청년백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